자, 유튜브 여러분 하이, 완투슬보 책책 완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벌떼지물다가 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롭게 와봤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진짜 원래 벌떼지물다가 업데이트를 진짜 안 하거든요.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1년 만에 했다고 들리네요. 그래서 요거 오늘 즐겨볼 겁니다. 바로 가볼게요. 렛츠기리. 자, 오늘 일단은 비스마스라서 비스마스라고 벌떼 벌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. 할로데이 축하한다고 비스마스 캐릭터 벌고민 축하하는 것 같아요. 5개의 퀘스트를 컴플리트 하라는데? 10개의 퀘스트를 한다면 15개 하면 커브 버디? 일단 퀘스트만 주구장창 해야 되네요. 퀘스트만 엄청 많겠구먼. 퀘스트가 왔다. 10개의 퀘스트 정도 해야 되네요. 와우, 저 친구가 하나 새로 생겨났고,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된 게 있거든요. 여기가 바뀌었구먼.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 친구도 새로 나온 친구군요.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. 선물을 줘야지 되네. 이 그림들을 채워놓으면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림이 근데 너무 잘 그렸다. 이제는 끝났습니다. 퀘스트를 받았네요. 퀘스트를 받고 선물을 이 친구한테 주면 또 다른 선물을 주겠죠. 퀘스트 양이 아주 끝내주네. 아주 끝내줘. 그리고 또 생긴 게 있습니다. 이쪽으로 끝으로 가보면 저러기에 새롭게 생긴 빨간색 메모리얼이 있는데 지금은 못 쓰네요. 저기 새롭게 생긴 선물 상자한테 가볼까요? 1, 2번은 아직 안 나왔고 1, 2번은 없었고 3번부터 있는데 이걸 열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깨야 되네. 퀘스트를 깨야지 열 수 있네요.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하거든요. 새로운 벌이 나왔어요. 파란색이랑 빨간색 벌이를, 그리고 곰벌이랑 모으는 거 2배, 그리고 빠르게 변환하는 거 2배. 요거 괜찮은 거 같아요. 요 3개는 밑에 하나 사볼까?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안에 들어가는 품들은 재료품인데 솔직히 이 신화할 때문에 보고 하는 거거든요. 1500 티켓이나? 와, 1500 티켓? 티켓을 뭐 저리 많이 줘? 티켓 저거 받으면 그냥 끝나겠는데? 저 위에 거 두 개만 사겠네요. 보통 1500 티켓 저거 받아버리면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어요. 이거 두 개까지 합하면 하나로 치니까 일단은 요 위에 있는 파란색 벌만 한번 구매해보죠. 그러면 요 파란색 벌 한번 효과를 볼까요? 뭐 이벤트는 대부분 다 퀘스트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조금씩 하면서 즐겨볼게요. 퀘스트 내용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겠어. 일단 올라가서 칸 좀 살게요. 자, 일단은 파란 벌을 위한 벌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놓아줘 볼게요. 쿠키가 생겼다. 인저브레드 베어. 페이퍼 플랜트 됐다. 사버렸도. 곰벌 먼저 사려고 했는데 이 친구 먼저 사버렸네. 빨간색 볼론이랑 화이트 볼론, 그리고 블랙 볼론이랑 벌 한 마리 준 것 같아요. 일단은 한번 써볼까?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군. 들어가라. 안녕하세요. 얘도 신화벌이네. 한 마리밖에 못 사는 것 같아요. 신화벌 쪽에 속하는. 대단해. 오이씨, 능력이 엄청 많아. 영재벌은 아니네요. 일단 파란색 폭탄을 생성하는 것 같아요. 주변에 파란색 꽃 29개에서
꽃가루 10개를 수집하고 레벨당 꽃가루 10% 그리고 다른 콤보 효과랑 큰 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물풍선 같은 걸 만드네. 괜찮은데요?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? 어 능력 썼다! 파란색! 여기에 새로운 꽃가루들 차가지고 칸을 더 늘려주는 것 같아요. 꽉 차면 집에다 연결해주고 꽉 차진 않았는데 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게 꽃가루 두 배 같은 거 효과 주고 칸 플러스 약간 주변에 좀 더 캘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듯? 근데 시나벌이라서 솔직히 다 좋은 것 같아요. 시나벌만 모아도 엄청나게 사기이기 때문에. 자 오늘 일단은 퀘스트 좀 깰게요. 판다곰에 선물을 주세요. 아 비스마스 퀘스트 챌린지를 할 수 있대요. 저희도 이 퀘스트를 모으면 저 흰수요 저희 뭐지 눈사람을 소환할 수 있나봐. 판다곰이 선물을 줬어요. 선물을 주세요가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었어? 퀘스트가 막 겹쳐가지고 좀 헷갈린다. 몸들마다 퀘스트 말을 걸면 선물 주세요 하면 선물을 주나봐요. 친구도 주나? 다른 벌들 다른 퀘스트도 한번 보러 가야겠네요. 벌레 벌 10레벨 만들기 이것도 깨야겠다. 뭐지? 여러분들 천천히 유튜브 넘겨보면서 보세요. 8레벨짜리 9레벨짜리 있다. 9레벨짜리 중에 엄청 좀 찬 거. 와, 뭐 이렇게 많이 모아오라는 거야? 다 비스마스 축하해주고 있구나. 그만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이제. 왜냐면 이거 내가 다 해석해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? 근데 겁나 많네? 오케이, 퀘스트 기본 퀘스트도 완료했거든요. 아, 다 빨간색이야. 행복하네. 북극곰. 북극곰 보러 갑시다. 갈색곰은 뭐 말이 없을 것 같고. 비스마스 퀘스트네요. 플랜터한테 토큰 10개를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네요. 그것만 알면 좋을텐데. 플랜터한테 토큰 모으는 거 그거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다. 갈색곰도 얘기를 하네? 비스마스? 한 마리가 얘인데 쟤한테 갈 수가 없어. 근데 우리 꼴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. 차가운 현실. 오늘 비스마스 여기까지 즐겨봤고요.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 빠이 퀘스트에 노가다가 시작되겠군.